이번에는 기사 통해서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추동훈 기자와 함께 합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FT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들에 대한 규모가 나왔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전쟁 관련된 이슈입니다. European companies suffer 100 billion euro hit. 유럽 기업들 러시아 사업에서 1,000억 유로의 타격이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룹이 전체 손실의 절반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이후에 유럽 대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에서 최소 1,000억 원 유로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0개 유럽 그룹의 2023년 재무제표를 조사해 보니 176개의 기업이 러시아 사업 매각, 폐쇄 또는 축소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나마 초기에 러시아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한 기업들의 사정은 나은 편인데, 전략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많은 돈을 잃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cut and run. 자르고 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기업들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었다, 오히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한것 같은데요. 유럽에 있는 600개 기업들의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특히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리고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유럽에 있는 국가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국가들,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FT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600개의 유럽 기업들을 조사해보니 그 규모가 무려 1,000억 유로, 하나로 144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확인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재무제표와 연례 보고서들을 모두 분석을 했는데요. 그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사입니다. 176개의 기업이 러시아 사업을 헐값에 매각을 했고요. 또는 폐쇄를 하거나 축소, 그리고 강제 매각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1,000억 유로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 손실로 인해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둘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아직 모른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전역의 도움 덕분에 계속 잘 버텨내고 있고요. 전선이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기업들과 사업을 하는 영역, 그리고 경제적으로의 피로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러시아 철수로 가장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기업들은 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 업체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로부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로 인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문제도 많이 있었었는데,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손실도 매우 컸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BP와 쉘, 그리고 프랑스 기업 토탈 에너지 등 3대 에너지 기업들만 해도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406억 유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00억 유로 중에 406억이니까 약 40%가 딱 에너지 기업에서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은요, 유가 및 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 감소로 더욱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개 업체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약 950억 유로에 그칠 정도로 피해가 컸었다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에서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147억 유로의 피해를 입었고요. 자동차 업체를 포함한 제조 업체들이 136억 유로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은행, 보험사, 투자업을 포함한 금융업에서도 피해가 많이 컸었는데요. 상각 및 기타 비용으로 175억 유로가 손실되는 등 다방면에서의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퍼지는 여파 속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BP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만에 국영 석유 그룹의 지분 19% 거의 뭐 20% 정도를 매각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을 이제 섹터별로 말씀드렸다면은 한번 기업별로도 살펴보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리티시 페트롤류 바로 BP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흘 만에 이 전쟁이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지분을 바로 매각을 했는데요. 그 지분이 그때 가치로 판매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전쟁 직후에 유가는 급등했고요.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분을 매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르노입니다. 르노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르노 그룹도 지난해 5월에 모스크바에 있는 공장과 러시아의 아브토바즈 지분을 매각하면서 약 23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유럽을 대표 하는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역시 4천 명을 고용하고 있던 러시아 공장을 폐쇄했고요. 그리고 현지 자산을 매각하면서 20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름이 회자되었던 프랑스의 기업이죠.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에 지난해 4월에 푸틴을 지지하는 한 기업가에게 사업 대부분을 판매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31억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라면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은요. 전쟁의 초반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큰 손실을 이루면서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간을 돌이켜보니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처음에 손을 털고 간 것이 오히려 나은 전략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략 컨설팅 업체 컨트롤 리스크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많은 돈을 잃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앞서 말씀해주신 cut and run, 차라리 잘라버리고 도망간 전략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분석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기업들의 손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지난 4월에 핀란드 에너지 기업인 포르툼과 독일의 에너지 기업 유니퍼의 러시아 사업을 아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유럽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사업을 뺏어가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가 자산이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을 우리들이 먹겠다라는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 간 전쟁 그리고 국가 간 정치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빼앗기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토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들이 버티는 것에도 언제쯤 한계가 올 것이냐라는 이슈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전쟁이 끝이 나는 시점, 그 시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한번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에서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 수출량 세계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건데 놀라운 건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살펴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 사업을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이 공백을 노리고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빈자리를 하나둘씩 메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참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는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 제조차 시장에서는 지금만큼의 이제 영광을 누리지 못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이제 큰 확대와 더불어서 러시아 시장이라는 변수가 떠오르면서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전 세계 자동차 수출량 1위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요, 중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은 올해 상반기에 214만 대를 수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6%나 증가한 숫자인데요. 반면에 일본 자동차 공업회가 집계한 일본의 상반기 자동차 수출 대수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나긴 했지만 총 판매 대수가 202만 대로 중국보다 약 12만 대가량 뒤처졌습니다. 중국이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수출량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 강국인 일본을 뛰어넘어서 중국이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러한 자동차 수출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기차 시장의 인기입니다. 중국 자동차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출 물량을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친환경차의 상반기 수출량은 53만 4천 대 가량으로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60%나 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전통 제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중국이 아무리 빠르게 따라잡으려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구조가 단순하고 배터리가 핵심인데 이 배터리 경쟁력이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러한 경쟁력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에서의 전 세계적 경쟁력을 보였다. 이게 이렇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수출이 늘어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이 중국을 많이 도왔다라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다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1월부터 5월까지 28만 7천 대가 러시아로 수출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전쟁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 미국 국가들이 러시아로 차량 수출을 금지하면서요, 이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반대 수혜를 바로 중국이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이 잘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 자동차들의 전 세계적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도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영향력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근원물가 올해 4.5% 오르다,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폭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킷박스 만나볼까요? 날씨나 국제유가처럼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근원물가가 올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총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물가의 기저 흐름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근원물가 급등의 주된 이유로는 외식 물가가 주도하고 있는 이 높은 서비스 물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리자의 말을 빌리자면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문제는 근원 물가 상승폭이 최근에 조금씩 줄었는데 서비스 소비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질지에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근원 물가가 이렇게 특별히 높은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날씨나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유가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곡물 가격이나 국제 유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친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영향을 빼고요, 나머지 인플레이션을 따지는 게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자, 그간 인플레이션 이슈가 심화됐을 때요, 바로 이 식탁 물가와 유가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현재는요, 이러한 곡물 가격이나 유가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물가, 바로 그 두 가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의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가 인플레이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담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원 물가가 올해 상반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9년 전후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 때보다도 훨씬 높다 보니까 현재 위기가 IMF급, IMF 사태만큼 심각한 것이냐를 놓고 시장에서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일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자료를 분석해 보니 1월부터 7월까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5%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1998년 1월부터 7월까지 6.8%를 기록했던 IMF 사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4.2%였던 것에 비하면요. 그보다 0.3%포인트 높다 보니까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어려운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근원 소비자 물가는 바로 식탁 물가와 유가에 대한 영향을 빼고 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지수들을 빼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숫자를 그리고 추세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당시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두 가지 지수로 항상 같이 나뉘어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현재 살펴보니까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상승률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1에서 2%가량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현재 그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나가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죠. 지난해 1월에 기록한 숫자가 3%인데요. 전년 동기보다 3% 오르면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의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월에만 해도 이제 5%를 넘어서 정점을 찍으면서 그 이후로는 다소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5%에서 4.3%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갈 것인가를 놓고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외식 물가가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요. 개인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물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도요. 근원 소비자 인플레이션 경로와 관련해서 상방 리스크가 적지 않다라고 현재도 분석하고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디까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가 현재부터는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원 물가가 특별히 높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꼬집어 주셨지만 일단 높은 서비스 물가가 꼽혔고 정부의 개입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기재부에서는요. 여러 물가들, 원자재 물가들을 더 이상 올리지 마라라는 기업 측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밀 가격이나 빵 가격 등 그리고 라면 가격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인상을 좀 하지 마라. 심지어 조금 인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부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기업들도 이에 화답해서 실제로 라면 가격이나 빵 가격이 인하되기도 했죠. 자, 그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려보다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힘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나 분위기 자체가 누그러들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반기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 요소로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한 여파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근원 물가에 대해서 하나씩 기사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